봐. 아, 이번 퀘스트는 준동사야, 준동사. 어디 노트에다가 준동사라고 좀 적어봐. 실제로 너희들이 저기다 적어. 준동사, 이렇게. 자, 이번 퀘스트는 준동사입니다. 자, 준동사라고 적어. 적었어?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준동사라고 설명을 하면 이 준동사는 딱세 개밖에 없거든? 투부정사하고, ing하고, 이렇게 pp하고.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준동사라고 하면 사실상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아이들은 이 준동사하고 조동사를 구별을 잘 못해. 그래서 어느 게 준동사냐면 이런 게 준동사고 조동사는 뭐 이런 게 조동사야. will, may, shall 뭐 이런 거. 이런 게 조동사. 지금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준동사하고 조동사하고 다른 건 알겠지. 분명히 달라. 같은 게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퀘스트에서 준동사 설명할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냐면 지금 40회 모의고사 14회 어법 29번 이 문제에서 선지 2번에서 to secret 이거 있잖아.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요거 내가 좀 설명해 볼게. 여기에서 대의는 이 대명사는 바로 위에 있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메시지를 전달해요. 다이제스트 시스템은 이제 소화 기관이거든. 몸 안에 있는 소화 기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러면서 그 소화 기관에게 말하는 내용이 두 개야. 첫 번째.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 호르몬이 얘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에 응답해서 얼마나 많은 소화액이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말한다야. 근데 이제 말하는 내용이 what kind, how much 이거지. 지금 이 퀘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 목적어 what 이하절에 있는 요거랑 선지 2번에 있는 요거.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 어법이 뭐냐.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준동사 설명하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로 가봐. 우선 선생님이 이게 준동사는 투부정사, ing, pp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준동사에서 투부정사는 늘 미래를 담당해.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낼 때는 얘나 얘를 쓰지는 않아. 그리고 pp는 늘 수동을 나타내. 수동은 얘만 나타내는 거지 얘가 수동을 나타내지는 않아. 알았어? 그리고 이 ing는 미래랑 ing랑 함께 쓸 때는 얘가 과거를 나타내고 이 ing는 pp랑 ing랑 함께 쓸 때는 얘는 능동을 나타내. 지금 뭘좀 알아야지 되는 거냐면 이 ing는 위에 있는 투부정사랑 pp랑은 좀 틀려. 얘는 그냥 무조건 미래고 얘는 무조건 수동인데 ing는 이렇게 물어봤을 땐 과거를 담당하는 거고 이렇게 물어봤을 땐 이제 능동 수동을 담당하는 거야. 이제 니네가 갖고 있는 어법책에서 준동사를 찾으면 다 저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게다가 사실은 이 ing는 과거성과 능동성도 갖고 있지만 ing 뭐도 있냐면 분사로도 쓰이고 동명사로도 쓰이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제 분사하고 동명사 다른 거 이제 구별하는 거 니네 많이 학교 내신에서 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준동사는 총 3개인데 얘는 미래로만 쓰이고 얘는 수동으로만 쓰이는데 ing는 과거, 능동, 분사, 동명사까지 쓰기 때문에 사실상 어법에서의 준동사는 ing에 대한 공부가 거의 다야. 그런데 여기에서 분사, 동명사의 구별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하고는 이 노란색 박스랑 파란색 박스 이걸 설명해서 준동사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여기 나와 있는 have been하고 to secret에서 나누고 얘기하고자 하는 어법이 뭔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필기하면서 쫓아오고 있을 텐데 필기했을 테니까 우선 쓸데없는 이 조동사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분사 동명사로 쓴다는 건 나중에 설명하고 이제 여기만 좀 집중해서 설명해 볼게. 알았지? 근데 이게 사실 이 얘기는 40회 모의고사 설명하면서 예전에 한번 했었던 얘기인데 반복적으로 뭔가를 설명할 게 있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명해야 돼서 지금 내가 다시 설명하는 거야. 해볼게. 봐. 우리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는 거냐면, 그녀를 만나는 걸 기억합니다. 이거야. 이거 분명히 내가 다른 캐스트에서 설명했는데, 저기서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투부정사는 언제 쓰는 거라고 그랬냐면,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얘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얘가 미래랑 함께 쓰일 때는 얘가 능동 수동에서의 능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대칭이니까 얘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 보라고 그랬어. 여기서 얘는 능동 수동의 능동이 아니라 이제 얘랑 하니까 이건 과거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녀랑 과거에 만났던 사실이 있는데 그걸 기억한다니까 이거는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거고 그녀하고 만났었던 그 기억과 추억을 기억한다는 얘기가 되지만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앞으로 그녀를 만나기로 한 것을 기억하는 거니까 이건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거고 그 여자랑 만나기로 하는 뭘 기억해? 약속을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준동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리고 기억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게 이제 달라진다고 내가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준동사에 대해서 준동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준동사라고 적어볼게. 준동사의 기능. 우선 이제 준동사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준동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사에 준한다라는 얘기거든. 동사에 준한다. 그러니까 준동사는 첫 번째 뭐냐면 걔도 동작을 나타내 주는 말이긴 해. 동작을 나타내 주는 말이긴 한데 그 문장에서 동사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동작을 나타내는 그게 준동사야.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그녀를 만나는 행위 이것도 우리의 동작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동작이긴 하지만 이 문장에서 얘가 동사니까 얘는 동사로 쓰이지는 못하잖아. 근데 동작을 나타내 주는 말이긴 한데 동사로 쓰이지 못할 때 쓰이는 게이 준동사라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준동사라고 설명을 하는 건 동사로 쓰이지 못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인데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두 번째 얘기할게. 물한병 주게. 야, 마셔봐. 마시면 훨씬 낫죠. 자, 됐어. 자.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준동사가 있음으로써 너희들은 문장에서 어떤 거를 이해하게 되냐면 그 문장 사이에 있는, 그 문장 속에 있는 동작들 간에 선후관계, 이거를 알게 돼. 이게 엄청 중요해. 다시 뭐를 한다고? 동작들 간의 선후관계. 여기 봐. 지금 정작 여기서만 따져도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누구냐면 얘가 동사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동작은 맞지만 동사로 쓰이지 못해서 준동사잖아. 그런데 이걸 ing 과거를 씀으로써 이두 개의 동작들 중에서 어느 게더 먼저 발생한 일이 돼버려. 이게 ing를 썼으니까 과거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먼저 발생했다는 거잖아. 옛날에 만났고 그걸 기억한다는 얘기니까. 준동사를 통해서 그 문장에 있었던 동작들의 선후관계를 따진단 말이야. 그럼 이 투부정사를 썼을 때 이게 미래잖아. 그럼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이 동사하고 이 준동사 중에서 어느 게더 나중에 발생하는 일이야. 이게 to, meet이 만난다는 얘기잖아. 이 동작, 준동사라는 건 그렇게 문장 속에 동작들 간의 선후관계를 나타낸단 말이지. 여기 볼까? 자, 이 문제 이제 그대로 할 건데,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누가 동사냐면, 얘가 동사야, 캐리가. 그지? 그런데 그 호르몬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냐면, 그 소화기를 레귤레이터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랑, 제재하는 거랑 레귤레이트 하는 거랑 이걸 투부정사를 썼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미래에 저것을 레귤레이트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준동사의 의미는 투부정사를 통해서 두개 중에서 얘가 나중에 더 발생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what이랑 두 번째 how에서 니네가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40회 모의고사 14회 어법 29번에서 여기서 물어보자는 게 이제 뭔지 보일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냐면, 얘지, 캐리. 근데 지금처럼, have been을 쓰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라고 한단 말이야. 너무 기초 같지만, 현재랑 현재 완료 중에서 어느 게더 과거야? 현재 완료가 마치 과거처럼 현재보다는 살짝 과거잖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to regulate처럼, carry 메시지하고, To secret, secret이라는 말이 비밀이 아니라 흘러나오다라는 동사가 있거든? 그것의 응답에서 얼마나 소화액이 흘러나와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하고 얘가 중에서 어느 게더 나중에 발생을 하느냐. 이게 나중에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현재 완료는 현재보다 과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들어. 소화액에 호르몬이 얘기하는 건첫 번째야.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음식이 들어왔는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거보다 나중이지. 그것에 따라서 얼만큼 많은 소화액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말해준다지. 그래서 여기에 현재 완료를 쓴 거는 얘보다 과거에 메시지 전달하기 전에 이미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완료로 얘보다는 이게 더 전에 있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 얘를 써서 이미 들어온 거에 맞춰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액이 나와야 되는지를 전달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이거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to secrets 이렇게 쓴 거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 그러면 지금 이 짧은 캐스트로 니네는 뭐가 된 거냐면, 준동사의 정의랑 준동사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제 이해한 거야. 그럼 이거를 이해했을 때, 오케이, 나 이해했다. 됐어. 끝. 이러지 말고, 각자 갖고 있는 어법 책에 목차편에서 준동사 찾아서 준동사를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봐. 평상시에는 그걸 읽으려고 했었을 때 그게 잘 막히고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전반적인 이해 됐으니까 됐을 거야. 알았지? 끝.